우리 이거 보고 우리 저 가사에 맞춰서 한번 해볼 거예요. 웃어요, 웃어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세요. 웃으면 행복도 찾아온다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행복도 웃으면 또 다시 찾아온다네. 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데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 우리 뒤에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웃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까 아이고 애쓴다. 네. 어떻게든 웃어주시면 돼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혹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식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집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셔서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100% 중에요 그러니까 4%도 안 된대요. 4%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자 대라고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서로 돕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제가 함께 사는 세상, 예, 함께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면요 서로 다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가요 어느 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동화 얘기, 동화. 해가 어느 날 막 자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은 참 이상해. 하루 종일 일만 한다. 그리고 일하다가 지들끼리 맨날 머리 뜯고 싸우고 저쪽 봐봐. 저기는 막 사람 서로 죽이고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달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 참 이상해. 인간들은 맨날 잠만 자던데. 그죠? 달이 그러 달을 치면 맘만 못 이겨봐. 야, 인간들은 맨날 잠만 자. 그랬더니 지나가던 바람이 해하고 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해야, 네 말도 맞고, 달아, 네 말도 맞아. 해가 떠있는 낮에는 인간들이 일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밤이 되면 또 잔단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네, 사람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어르신들이 그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이것 중에 서로 절충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리더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을 땅땅땅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오케이. 살아오신 만큼의 지혜가 있고 해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르신들이 평소에 막 완고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일단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을 때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짝꿍부터 리더로서 잘 이제부터 솔선수범하라고 모범이 되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데 고생하는 내 짝꿍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부르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옆에 짝꿍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서로 쳐다보세요. 어머니는 뒤에하고 뒤에 어머니. 뒤에 어머니. 어머니 두 분 뒤에. 서로 쎄쎄쎄. 쎄쎄쎄. 손 잡아보세요. 쎄쎄쎄. 손 잡아보세요. 잡고 나서 서로 얘기해 주세요. 짝꿍. 서로 얘기해주세요. 짝꿍! 짝꿍! 서로 쳐다보면서 짝꿍! 짝꿍!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짝꿍! 짝꿍!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그리고